우리한테 지은 죄 갚는 거야. 알겠습니다.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. 단 제가 노출되는 것만 막아주십시오. 공개적으로 언론에 인터뷰 해야 되는데. 그건 안 됩니다. 원점일세. 아니, 당신들은 내가 필요해. 왜냐하면 그 옛날 기자가 폭로한 게 다 사실이거든. 당신 큰따님이 불륜을 하러 가다 휴게소에서 아이를 잃어버렸고 그 아이를 되찾으러 가다 사고가 났고 보름 만에 깨어났어. 그러니 그때 와서 휴게소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단 말을 못하지. 개망신일 테니까. 야, 서태수. 우리 집에 아이들 치수를 가지러 왔던 여자가 지수를 데려간 걸 꼬고 당신 집에 잃어버린 딸이 우리 집에 있다고 알려줬겠지. 그런데 당신들은 그 여자를 밝히지 못해. 왜냐? 이미 25년 전에 언론을 조작해서 그 사건을 포장을 했거든. 그러니 이제 와서 그 사실이 밝혀지면 혜성그룹 도덕성에 똥물이 튈 테지. 그러니까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겠지. 한때 상사면에 사업까지 했다더니 그 강단이 있었네. 나한테 계속 이름 얼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자수하라고 하면 나도 그 사실 밝힙니다. 밝혀. 그럼 서로 밝히자. 부회장님. 기사는 다 보고 왔네. 회장님은 어떠신가? 회장님은 고비 넘기시고 괜찮으십니다. 그럼 회장님 먼저 뵙고.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딸 바꿔치기 다 깔 거고 네 자식들 죽뭉갤 거야. 타협은 없어. 서태수 씨가 와 계십니다. 서태수 씨가? 그보다 이거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겠어요. 자네가 나서서 덮어주지 않으면 우린 방법이 없어. 그럼 당하고만 말까? 니들 딸 바꿔치기 한 거 그대로 넘어갈 그럴 수는 없어. 그대로만 끝나? 네 자식들 맷돌로 갈아버릴 거야. 특히 서지야. 제 얼굴 안 밝히고도 회장님 쪽 의혹 덮을 수 있습니다. 제가 경찰서 가서 시키는 대로 말하면 되니까요. 단 회장님은 제 신상 정보만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. 부탁드립니다. 제 자식들 범죄자 자식만 안 되게 막아주십시오. 타협은 없어. 회장님. 지수 누나랑 지한 누나가 바꿔치기 당했다는 기사가 떴어.